천공이라는 분은 제가 한 6, 7년 전에 또 우연하게 부산에 강연을 갔다가 같은 호텔에서 그분은 그분대로 강연하고 저는 저대로 통일 강연, 북한 강연 할 때 알게 돼서 작년, 재작년에 하여튼 네 번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이제 방문해서 첫 방문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천공이 영부인의 역할론이라고 하는 또 영상을 내보내면서 영부인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세계의 영부인들은 외롭다. 대통령 뒤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 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영부인은 자기 일을 찾아야 될 때다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바람을 잡고 부추김을 했죠.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천공이라고 하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자기 정치를 하게 되는 배경에는 어떤 천공의 영향력이 작동된 것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천공 집무실에 용산 집무실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가서 처음 첫 방문 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도중에 대낮인데도 이제 버티카를 닫아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통유리인데 예. 바로 등 뒤가 이렇게 이런 브라운관 같이 이렇게 유리가 돼 있어서 왜 이렇게 대낮인데 깜깜하게 버티카를 쳐놓습니까 했더니 저는 알고 있었죠. 예. 저 창문 넘은 뭐가 있는지. 예. 천공이 딱 일어나가지고 버티카를 쫙 그냥 이렇게 멋있게 제 앞에서 자랑삼아 딱 버티카를 치고 뒤에 유리가 통유리가 딱 나오는데 거기 바로 등 뒤에 대통령 천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이미 오래전에 10년 전에 벌써 통곡은 그 자리에 와서 거기가 용산이 좋으니까 청와대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불러낸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